결과가 나오고 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좀 느꼈다. 그러면 반대로 김치국을 안 마셔서 득이 된 것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김치...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네.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치국은 독이다. 3년 동안 광희 형이 계속 이렇게 대구 동준이 시완 형 이렇게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 미리 김치국 마시지 내가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보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오디션도 그동안 많이 봐서 떨어졌죠? 예. 혹시 해품달? 해품달 사실 그 시완 형, 허염 역할 한 게 시완 형이랑 같이 해서 오디션을 같이 봤어요. 혹시 붙었어요? 예, 근데 시완 형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질투할 수 있고 막 이렇기도 한데 맞아. 근데 그것보다 아, 이 역할에는 형이 어울리나 보다.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이 역할은 형이 어울리나 보다. 이해가 질투라 하기 근데 전혀 화가 안 나요? 네, 저는 그런 거에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졸업식 때 아주 제대로 울었나 보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에서 더 트라우마가 강하게. 아니 아이유 씨는 이렇게 멤버들 간에 이런 거 보면 솔로가 어쩔 땐 좀 힘들 이렇게 같이 부럽거나 부러울 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광희 오빠랑 셋이서 만나면 정말 멤버들 자랑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광희 오빠를 진짜로 다시 봤거든요. 정말로 정이 많구나. 아, 근데 솔로가 좋을 때 많아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렇게 걸그룹 같은 거 좀 뭐 욕심 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거 나누려고 생각하면 그거 억제 힘들어져. 지금 있잖아. MBC 신입한테 할 생각 있어? 선배님 저희 누구의 일이에요. 아니 그래. 이렇게 좀 맘고생할 때 특히 좀 네, 아니요 혼자 있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얘기하자 이가가게 좋다고 원래 무슨 일 겪으면 다 어르신들 말 독방에 있는 게 편해요. 진짜 그러니까 독방이 편해요. 그러면 모든 일에 기대를 안 해도 기대를 해야지 사람이 좀 발전의 어떤 거 원동력이 되고 그러지 뭔가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아니 근데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거 찍으면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하면서도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왜냐면 미팅할 때 네 제가 뭐 이래서요 뭐 저렇습니다 이러니까 아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또 반응이 잘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아 내가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저희 우리가 좀 배웁시다. 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형식 씨랑 그 이현우 씨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현우 씨도 한 줄이 있는데 형식 씨랑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그러던데. 아 겹쳐서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어요. 뭐였어요? 원래 저는 이 구역의 긍정은 접니다라고요. 이 구역의 긍정은 접니다. 말이 멋있다. 이게 사실 뭐냐면 영화 대사 인용한 거죠. 영화 속에서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이 구역의 감시자는 접니다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영화 이제 좀 인용해서 쓴 건데요.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또 속뜻을 얘기하자면 항상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야 아니 무슨 저기 있잖아 보통이 아니네. 기업체 무슨 저기 강사 같아. 21살 때 그거를 깨닫고 얘기 예능인 한 분이랑 도인 세 분. 아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저렇게 어릴 때는 좀 잘 되고 그럼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연예인 생활을 해서 아는데 좀 들뜰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두 분 되게 비슷하네. 형식 말고 형식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다 잘 먹어요. 저도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우와 세상 완전 똑같네. 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한식 좋아요. 한식 좋아요. 우와 애들이 또 리액션이 좋네. 리액션이 좋네.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시키면 또 이렇게 하고 착해서 박기웅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11년 내 연기 생활하는 동안 남녀 통틀어 현우 씨가 애교가 제일 많대요. 아 진짜 애교 덩어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말도 남발을 하고 사랑해? 근데 워낙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그리고 워낙 기웅 형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자들끼리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형 오늘 고생했어 다음에 또 봐 사랑해 이렇게 그냥 보내면은 근데
그래 동생 수고 많았어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 아 근데 저랑 같은 또 나인 출연하셨을 때 이진욱 씨한테.